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후아유와 함께 협업하는 영상인데요,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면 좀 광고주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싱싱발언을 한번 해보자면, 예전에는 약간 후아유 하면 디자인적으로 좀 아쉬운 면모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좀 소개하기에는 좀 그렇다 했었는데, 아니 근데 요즘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쁜데? 갖고 싶은데? 광고가 안 들어왔어도 내 돈 주고 사서 추천했을 만큼 요즘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후아유의 가장 핫한 제품들도 보고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코디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또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기념으로 올해 처음 30% 할인에다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따뜻한 옷 깨끗하세요. 짠! 첫 번째 제품은 소매 팔짝 쇼프퍼인데요. 정가는 99,000원이고 지금 불품가로 30% 할인해서 69,930원이에요. 와 패딩 69,000원? 이거 좀 설기타지 않나요 여러분?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헌터, 브라운, 그래픽 블랙 이렇게 총 5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제품 가을부터 사고 싶어서 엄청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아유에서 나온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올 트렌드에 맞춰서 새롭게 나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완전 내 스타일 그 잡채. 패딩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소매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서 이 소매를 떼가지고 봄이랑 가을에는 패딩 조끼를 입을 수가 있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소매를 붙여서 그냥 패딩으로 입을 수가 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숏패딩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패딩 베스트로도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트렌디하게 디자인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 소매 부분에 고무밴드랑 스냅 버튼이 있어서 편하면서도 다양한 핏 조절이 가능하고, 플라켓 부분에 히든 스냅이랑 지퍼가 들어가 있고, 밑단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면서도 핏 조절이 가능하고, 옆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또 지퍼가 있어서 소지품을 보관하기에도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을 감싸주는 하이넥 디자인에다가 패딩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자수나 큰 로고가 없어서 오히려 좋아. 그리고 입었을 때 패딩이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편하고, 근데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게 좀 크롭한 기장감이고 안에 오리털 같은 게 들어있지가 않아서 한겨울에 완전 추울 때는 이것만 단품으로 입기에는 좀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에다가 레이어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봄, 가을, 겨울에 모두 입을 수 있는 단점 아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을 떼면 여기 팔뗀 부분이 약간 추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퍼가 여기 이렇게 안에 있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추하지 않다는 점. 소매 안쪽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정말 크롭한 핏이라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냥 패딩으로도 패딩 조끼로도 입을 수 있으니까 정말 실용성을 챙긴 아우터가 아닌가요? 컬러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자기 취향대로 고를 수가 있어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은데, 무난하게 입고 싶다면 무광인 블랙이랑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나는 좀 더 트렌디하게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유광인 요 헌터 컬러나 브라운, 그래픽 블랙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패딩을 좀 실제로 보니까 브라운이랑 헌터보다 그래픽 블랙이 유광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가격도 불품가로 69,000원이니까 이보다 가성비 패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쟁여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리버서블 덤블 쇼프퍼인데요. 정가는 129,000원이고 불품가로는 93,000원이에요. 컬러는 그레이, 블랙, 라이트 블루, 크림, 라이트 퍼플, 민트, 프린트 이렇게 총 7가지 컬러로 나왔고, 이것도 이동희님이랑 유아님이 입고 화보를 찍었는데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21년도 무신사에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의 소재 퀄리티를 높이고 터치 도 개선하고 더 숏한 기장감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앞면으로 입으면 패딩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지만 뒤집어 보면 플리스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후웨이 쇼프퍼예요. 이 플리스 부분이 작년에 나왔던 거를 보아퍼인데 이번에 이렇게 신규 덤블 소재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첫 번째로 보여드린 숏패딩은 여성용으로 나왔지만 이거는 또 남녀 공용으로 나왔습니다.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왼쪽 가슴에 캘리포니아 자수, 등판엔 로고가 없고 소매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열면 히든 스냅이랑 지퍼, 옆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요. 뒤집어서 이 플리스 부분을 자세히 보면 왼쪽 가슴에 캘리포니아 패치랑 지퍼를 열어보면 여기 또 히든 포켓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캘리포니아라고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왜 자꾸 뜬금없이 옷에다가 캘리포니아를 적어놓냐. 후아유 브랜드가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인데 캘리포니아 라이프스타일 기반으로 한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레터링으로 새겨놓은 것 같아요. 플리스 부분 포켓에는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좀 옷이 젖지 않게 이쪽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고, 귀엽고 따뜻한 느낌을 내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뽀글이 쪽으로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촘촘하고 부드러워서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해가지고 보온성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드린 패딩보다 이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랄까? 앞뒤로 활용 가능한 옷이라서 옷을 한 개를 샀지만 마치 두 개를 산 듯한 그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다. 사이즈감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M 사이즈인데 엉덩이를 다 덮을 정도고 이 안에다가 오버핏 맨투맨을 하나 더 걸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 살짝 좀 오버핏으로 나와서 키가 160 이하인 분들이 데일리로 입기 좋은 사이즈? 그레이 M 사이즈는 이런 느낌? 뒤집어서 입어보면 이런 느낌이고 이것도 목을 감싸주는 이렇게 하이넥 디자인으로 나와서 추울 때 내 목을 감싸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전 색상 모두 다 뒤집으면 이 뽀글이 부분은 아이보리 컬러고 가슴 지퍼랑 이 부분 있잖아요? 안면 컬러랑 같이 맞춰줬어요. 자, 그 다음은 리버서블 후드 웜업인데요. 정가는 99,900원이고 불프가로는 69,930원이에요. 이거는 블랙, 베이지, 카키, 라이트 블루, 퍼플 이렇게 총 5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무신사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던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입으면 깔끔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지만 얘를 또 열어서 뒤집으면 뽀글이가 나와서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리버서블 웜업이에요. 얘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왼쪽 가슴 부분 캘리포니아 자수로고 포인트가 있고 지퍼 부분에도 이런 고리로 포인트, 후드의 스트링, 밑단에도 스트링, 그리고 뒷판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나염 포인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천을 한 번 더 덧대줘서 실용성을 높이면서도 이렇게 닫았을 때는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해준 것 같아요. 양털면 왼쪽 가슴 부분에는 코듀로이 원단에 패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지퍼가 있어서 포켓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퍼 윗부분에 이렇게 코듀로이 원단을 한 번 더 덧대줘서 지퍼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줬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보여서 좀 안 이뻤겠죠? 그리고 지퍼 양옆 부분에는 이렇게 코듀로이 원단으로 파이핑 디테일을 줬고 사이드에 포켓도 넣어줬어요. 사이즈감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 엉덩이를 다 덮을 정도의 기장감이고 안에다가 맨투맨 하나 정도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M 사이즈인데 겨울에 안에 이것저것 좀 껴입으시는 분들은 이것처럼 자기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업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에 보여드린 이 숏패딩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두께감은 이 숏패딩이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일 큰 엑스라지 사이즈를 한번 골라봤는데 뭔가 이 카키 컬러는 약간 야상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서 제일 큰 사이즈 한번 입어볼까 했는데 저는 원래 오버핏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엑스라지 사이즈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제 허벅지를 반 정도 가려주는 길이감이에요. 자, 그 다음은 스티브 케이블 니트인데요. 정가는 59,900원, 불프가로는 41,930원이에요. 컬러는 레드, 핑크, 옐로우, 아이보리, 블루, 네이비, 멜란지 그레이 이렇게 총 7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기본 컬러부터 포인트 되는 컬러까지 다양하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꽈배기 조직감의 니트인데 왼쪽 가슴 부분에 후아유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곰돌이 스티브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 옆선에 보시면 후아유 라벨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소재는 코튼이랑 울이 블렌드 되었다고 하고 스몰이랑 M 사이즈 두 개 나왔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셋업은 다른 제품인데 제가 오프닝 때부터 지금까지 설명할 때 옷을 계속 바꿔 입고 있는데 다른 제품들도 예쁜 게 진짜 많아요. 자, 먼저 스몰 사이즈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세미 크롭 기장이라서 베이직하게 여러 가지 착장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소매 길이도 좀 넉넉하게 나왔고 엄청 얇지도 엄청 두껍지도 않은 좀 적당한 두께감으로 봄이랑 가을에는 단독으로 가볍게 입거나 겨울에는 이너로 착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M 사이즈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엄청 그렇게 막 오버한 느낌은 아니라서 유아님 화보처럼 안에다가 셔츠가 같은 걸 레이어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M 사이즈로 조금 더 핏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스몰 사이즈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베이직하게 가고 싶다면 아이보리, 네이비, 멜란지 그레이 이렇게 세 컬러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포인트로 화사하게 가고 싶다면 블루, 레드, 핑크, 옐로우 여기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니트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걸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니트를 옷걸이에다 고시면 어깨가 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바시티 자켓인데요. 정가는 129,000원이고 불프가로는 93,000원이에요. 컬러는 블랙, 헌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 이번에 후아유 바시티 자켓이 진짜 핫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소개해주면 안 되냐 부탁을 드려가지고 가져온 제품이에요. 이번에 이동희님이 디자인에 참여해서 후아유랑 같이 콜라보한 바시티 자켓도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정가가 259,000원인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았지만 진작에 이미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고 알려드리자면 비슷한 디자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네이비 컬러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10% 할인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완판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데일리로 입기에도 좋고 가성비도 최고라서 지금 인기가 가장 많은 이 자켓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자켓도 안감없는 간절기 버전은 3,000장 모두 품절 사태라서 지금 재입고 예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날이 또 추워졌으니까 이 컬팅 버전이 또 품절되기 전에 불프 기간에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을 한번 보면 예전에 그 레트로한 바시티
자켓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패턴이랑 디테일을 좀 재해석한 것 같아요. 왼쪽 가슴 부분을 보시면 꼬인 체인 스티치 자수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어깨부터 암홀까지 인조가죽으로 배색 포인트를 줬고 손목이랑 밑단에 배색 시보리로 스포티한 무드를 더해줬고 온라이크 소재로 핏도 잘 잡아주고 터치감도 괜찮아요. 자,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펄팅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안주머니도 있음. 자, 먼저 스몰 사이즈를 한번 입어봤는데 세미 오버핏이라서 무난하게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고 한겨울까지 입기에는 좀 추울 것 같고 초겨울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시 재킷을 입었을 때 이동민님처럼 아래에 단추를 한 두세 개 정도 흘러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자, M 사이즈 입어보면 이런 느낌. 저는 약간 오버핏한 맨투맨이랑 후드티가 많아서 후드로 활용하기에는 M 사이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켓은 남녀 공용으로 남자 여자 다 잘 어울리는 자켓이니까 품절되기 전에 얼른 겟하자구. 자, 그러면 후아유 제품으로 일주일 코디도 까보자구. 슝. But I always pick you. I try my best to fight. I can't deny it touches diamonds. And you're probably the reason that I'm so messed up too. I can't stop it. It's ugly, but honest. Got me tripping for the way you say my name. Say my name, say my name. Could count the ways you drive me so insane. But when you call, I still fall back into your game. Play the game. Okay. 후아유의 요즘 인기 많은 겨울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무신업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30% 할인에다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또 들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2웨이 숏 부퍼 3명, 리버시블 숏 부퍼 3명, 후드 웜업 3명, 바시티 자켓 1명, 니트를 5명에게 모두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좋아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으로 배송지 정보를 적어주시면 끝! 참여하셔서 올겨울 따뜻하게 한번 나보자구.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